안녕하십니까. 아재공방의 아재입니다. 누님한테 카톡이 왔거든요. 요걸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. 누님이 뭐 하시냐면은 이런 케이크들을 만드시거든요. 이런 귀여운 케이크에서 이제 아이들 행사 같은 거 하시는데 저한테 카톡이 와서 저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케이크 만들 때 쓰는 깍지, 그 깍지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저 정도 만들 능력은 안 되고 나무도 없고 해갖고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간단해요. 지금 보시는 멀바우 쫄대요. 굴러댕기는 거 작업하고 남은 쫄대를 사용해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라고 해봐야 뭐 나무, 그 다음에 목심, 그리고 목공용 본드, 이제 공구라고 하면 드릴 정도 하고 톱 정도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깍지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죠. 요거는 도마용 오일인데요. 오일 스테인을 바를까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먹는 거 쓰는 데잖아요. 그래갖고 도마용 오일이 낫다 싶어서 도마용 오일을 발라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